저 오늘 무슨 일 하게요? 여기 옷밭에 꽃밭에 텃밭에 곰칫싹도 이쁘게 나네요. 텃밭 꽃밭에 울타리콩 호랑이콩 심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어떻게나 많이 왔는지 요 주먹나무들이 심어놓은 주먹나무들이 한 200개 정도가 죽어 있습니다. 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와가지고 죽은 나무에 꽃도 예쁘게 피어있네요. 매화꽃도 예쁘게 피어있고요. 죽은 나무에 옆에 이거 비워내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여기 나무 주위에 타고 올라가라고 씨앗 싸다가 모종 뿌린 거 요거 타고 올라가라고 옆에 쫙 심어놨습니다. 요게 오늘 내가 한 일이랍니다. 원래 나무가 주먹나무가 작품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요렇게 작품 엄청 예뻤었는데 작년에 비가 장마비가 어떻게나 많이 왔는지 나무가 한 200그루 정도가 죽어 있답니다. 거기에 한쪽에는 애호박 심어서 먹을 거고요. 한쪽에는 콩 심어서 먹을 거랍니다. 소나무 예쁘다. 우리 파우세미 농원에 할미꽃도 보면서 할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도 보며 일도 하며 나무 구경도 하며 이런 것도 지금 뽑아내고 있을 건 뽑아낼 건데요. 꽃 보며 꽃은 실컷 보며 샥 제비꽃하고 하얀 별꽃하고 다 뽑아내는 거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게 다 잡초랍니다. 소나무가 엄청 예쁘네요. 죽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예쁜 주먹나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많이 오면 어쩔 수가 없답니다. 죽기도 하고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랍니다. 이쪽에 안 죽은 나무는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소나무도 예쁘지만 안 죽은 나무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원래 이런 건데요. 다 200개 정도를 죽어 있습니다. 또 안 죽으면은 이렇게 이쁜 나무입니다. 나무 안 죽으면 이렇게 이쁜 나무인데요. 다 엄청도 예뻐요. 실제로 봐도 예쁘답니다. 그런 게, 요런 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장마가 많이 지는 바람에 철쭉고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예쁜 건데요. 죽은 거예요. 내가 영상 찍고, 4분 영상으로 찍고, 죽은 나무 옆에다가 울타리콩이랑 호랑이콩이랑 애호박이랑 단호박이랑 심어놓고서는 찰칵 인증사 찍고 매화꽃도 보세요. 나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요런 나무가 죽어있다는 게 조금은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분 영상 바우세미 농원에서 찰칵 인증사 찍었습니다.